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5일 탑 수요 글로벌 통합 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론 로즈 마스터 남가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제창으로 합니다. 각 위치에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야. 야, 사원재창 좀 띄워주세요. 네,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속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세상을 정하라. 강요한다. 믿음의 믿음의 뜻에 서며 계시며 겸손히 겸손히 견딘다. 견딘다. 자, 아자, 아자, 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타협 글로벌 통합주의는 동시통역으로 준미팅 중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통역으로 애써주시는 사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고지영 국장님, 나와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중구 고지영 국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하고 나오셨는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이 제가 잘안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영어 다니엘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펀투타 본부장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네,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순서는요. 슬기로운 탑센터 세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수원 메인탑 임지은 센터장님을 모실 때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은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메인탑 사론 로즈 마스터 아자 센터장 임진우입니다. 수원 메인 반갑습니다. 탑센 금수거가 돼가지고요. 네. 수원 메인탑 센터장, 예, 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청명한 가을 날씨에 이렇게 수원 메인탑 센터를 글로벌 탑조회에서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수원 메인탑 센터를 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조수길 총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수원 메인탑 센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원 메인탑 센터의 위치는 북수원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센터입니다.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센터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차한잔 정도 마시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터미 제품도 체험하시고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와이프 홍원지 국장과 부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선 상략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직하고 선한 것이 이제 최상의 전략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든 회원들과 함께 센터에 모이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터미는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또 훌륭하신 또 장로님하고 같이 또 사업가가 돼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 이제 매달 일정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원들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주요 시스템입니다. 월요일에 글로벌 홈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상현 총장님과 여기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라인과 같이 하고 있고요. 호주에 있는 그 스폰서 되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각종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도 하고, 파트너들 이렇게 한명한명 사업 설명 연습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여성분이 있는데요. 저희 셀프 센터 에스테틱을 하는 우리의 수원 메인탑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회원들하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4주간 체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제 100만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협업, 창의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주 100만갑 하면서 많은 열정을 받는 그런 그 가능성으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 뭐 당구장, 수선집, 부동산, 뭐 프린터 사무실, 뭐 가든 단말기 회사 등등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100만갑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고 싶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정선상략팀 포크댄스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가운데 빨간 치마 입으신 분이 72세 된 포크댄스 강사님이세요. 예. 얼마 안 되셨는데 회원으로 가입하신지 아주 포크댄스를 하면서 정말 그 팀워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센터에 이렇게 피아노하고 뭐 플루트, 색스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0명 있으셔가지고 또 재미있게 작은 음악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일단은 재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밌게 파트너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20, 30대 젊은 영 리더들이 싱포드림에서 이제 이렇게 준우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한세분 정도가 저희 수원 메인탑 소속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젊은이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원들과 단합대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는 보니까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항상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합대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메인탑 또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이제 선도적인 센터로서 좀더 많은 회원을 이렇게 만들고 2025년도에는 이제 오토 판매사 한 20명을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26년도 로얄 마스터 센터장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글로벌 탑, 열려있는 우리 수원 메인탑으로 다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가? 아, 네. 저기 멋진 수원 메인탑 센터 생활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임진우 센터장님 승승장구 하셔서
백만감 우수센터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순서는요. 센터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먼저 대장탑 윤미경 팀장님을 모시고 중국 식량 후원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따자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김영준 정호영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 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미경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중국 신양입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글로벌 중국을 꿈꾸며 매월 중국 후원을 통해서 백만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나가고는 싶은데 인맥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저에게 중국에 대한 비전은 애초에 우리 김영준 정우영 본부장님께서 맨땅에 헤딩이라도 또 해보시겠다며 통역기 하나 들고 시작된 백만갑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을 올 때는 아무런 인맥도 없이 형제라인 사장님의 후원에 합류하여서 파트너 사장님과 둘이서 그냥 무조건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애터미 본사가 있는 연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중국계에서의 열정을 전해받으며 한번 오고 두번 오고 오다 보니까 백만갑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인연으로 이어나가는 운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파트너 사장님은 현재 연태에서 백만갑을 하고 계시고 어제 본부장님은 여기에서 4시간 거리인 연변으로 가셔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오늘 신양에서 혼자서도 백만갑을 하고 있네요. 사설이 길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신양에서의 백만갑 활동을 PPT로 준비가 안 되어서 사진으로라도 몇장 보여드리면서 스피치 대신할까 합니다.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중국은 보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두 분과 형제 라인에 있는 우리 김영희 국장님과 함께 지금 신양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저의 일정 신양은 남편을 통해 알고 있던 집사님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을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 없는 그분을 그냥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찾아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점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고요. 여기 지금 그 체크무늬 옷을 입은 니트 가디건을 입은 이분이 요 식당의 사장님이신데 사실은 이분은 오는 첫날 저녁 시간에 잠깐 얼굴 뵙고 워낙 다른 또 여기서 1시간 거리 시골에서 또 다른 또 사업체 운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추후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만남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아까 그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세요. 오래된 지인이신데 그분이 자리를 비울 때 그냥 본인이 점심시간에 잠깐씩 가서 바쁜 시간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언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셔가지고 호텔 예약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심양에서 일정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도우미로 조금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다 보니까 이분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고 또 내일 있는 석세스 심양에서 있는 석세스 세미나까지 지금 초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서탑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 바로 길 건너에 가면 이렇게 시장도 조성되어 있고 거의 한국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백만갑 활동으로는 여기 신발 가게인데요. 여기 신발 가게 사장님을 만나 뵈면서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소개하고 제품을 체험해드리면서 마트 체인지를 할수 있는 그런 애터미를 통해서 물건을 한번 써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전달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애터미를 전달했고 다시 오후에 다시 가서 이분을 찾아뵈면서 애터미 제품을 보여드리고 체험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에 본인이 쓰고 계시던 화장품을 저희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제품 전달이나 애터미 신제품 소식이나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두피 우리 요즘에 핫한 제품 있잖아요. 루트바이탈 헤어케어 제품 중에서 제가 그 앰플을 두피에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체험을 시켜드렸더니 굉장히 감동하시면서 즉석에서 구매하시고 지금 이제 돈을 이체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인사 나누면서 애터미로 소통하게 되었고요. 또 이분이 아까 그 식당에서 만났던 분이신데 이분 사무실에서 저녁마다 거의 만나면서 계속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함께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주고 회사와 뭐 회장님과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녁에 애터미 제품을 체험시켜주면서 다양한 라인도 선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이제 화장품의 탄생된 배경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그두분 사장님은 여기는 연태이고요. 연태에서 백만갑을 애터미 티를 입고 백만갑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현재 저는 신양에서 우리 두분 사장님은 연태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과 파트너 형제라인 파트너 형제라인 사장님은 지금 연길에서 지금 애터미를 전달하고 계시고 내일 신양 서체스 세미나에 두 분의 사장님을 초대해서 함께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에서 시작해서 2조 2천억의 글로벌 애터미를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애터미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글로벌도 부딪히면 안될 것이 없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중국으로 오세요, 여러분. 글로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중국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백만갑 활동을 하시는 윤미경 팀장님, 백만갑을 통해서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다음 백만갑 활동 스피치 하실 분을 모시겠는데요. 다음은 수원 메인탑 센터 김혜림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백만갑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식 본부장님과 분부장님, 노재영 본부장님, 이철희 국장님, 부부사업가 임진우 호은지 국장님, 이광희 임미경 팀장님, 유광란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애터미를 하고 있는 수원 메인탑 소속 세일즈 마스터 김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21년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애터미를 접한 계기는 남자친구가 귀국을 하게 되면 애터미 사업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사회 경험도 없어서 난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가보니 마침 그때 음악가 분이 승급 스피치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안할 이유가 없고 애터미 사업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구나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다 20대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첫 세일즈 도전 때제 고향으로가 동네에서 백만갑을 해약 200만 PV 정도 올렸었고요. 교회를 다니며 제품 전달을 하다 보니 지금 교회 장로님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변에서 자취를 하며 센터와 집 주위 가게들을 중심으로 백만갑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여년 동안 하니 세탁소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동네 주민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계시고, 근처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고는 세미나 초청까지 이루어져 지금 사업을 준비 중이십니다. 100만 갑을 꾸준히 하여 오토 판매사가 되고 리더스가 되고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인 음악을 걱정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예, 네, 영 리더 김매림 영 리더 사장님. 와, 너무 멋지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군요. 네, 100만 갑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지금 다음 순서는요. 승급 달성 및 도전 결단 스피치 시간입니다. 세 분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대구탑 서경희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희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에서 간단하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서경희라고 합니다. 먼저 서재영 박태숙 총장님 그리고 김형준 본부장님, 김형준 정우영 본부장님 그리고 최수민 국장님과 또 저희 파트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연금성 소득이 되는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9월 상반기 팀장을 결단하고 또 진행을 하는 동안에 저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이 생겼고 또 직급 도전을 결심한 시기에는 지금 나의 조직은 100% 다 완성이 된 거 아니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해도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도전에 성공한 지금은 우리 파트너들도 저도 이번 도전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들 열정이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기간 동안에 또 파트너들과 스폰서님과 를 이어주는 저희 역할도 알게 되었고 또 판매사에서 또 오토 판매사 또 팀장까지의 또 단계에서 또 제가 가져야 할 마인드와 또 파트너들의 후원까지 나의 역할 또 그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간 동안에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또 경험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번 팀장 도전은 정말 정신없게 또 부족하게 도전을 했지만 11월 달 또 팀장 도전에서는 넉넉하게 팀장으로 또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판매사 유지를 위해서 또 탄탄한 나의 조직을 위해서 꾸준히 133으로 파트너들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너들 아자아자 화이팅! 네, 서경희 팀장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이 열정이 연결이 쭉 연결되어서요. 사르노스 마스터님까지 도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분당탑의 길라민 요세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민 요세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길라민입니다. 저는 박영창 총장님, 그리고 노성은 본부장님, 노하은 국장님 산하에서 애터미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직업은요, 미용사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건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정준일 팀장님의 100만갑을 하시면서 미용실에서 마사지를 해주시겠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당연 다단계라고 안 한다고 했고 저희 손님이 마사지를 하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팀장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가입도 1년이나 하지 않았던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또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1년 동안 아니 거의 2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셔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회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립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는요. 저도 이제 미용실을 한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너무 서서 일을 해서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수술을 한번 했고요. 또 손가락이 잘 가위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펴지지 않아서 또 한 번에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또 다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쓰니까 또 안 펴지고 아프고 관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면 이제 저는 애터미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애터미는 저의 미래의 희망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달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한 다섯 번째 유지를 했습니다.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깨어내기 위해서 이번 달에도 또 한 번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이 제일 쉬웠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재심 합력,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전에는 저 혼자 맞춰보고 주문도 해보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즐겁게 직급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 수당 받게 해주면서 깨어내는 일도 했지만 그 수당을 받게 해주면서 제가 더 기쁘고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애터미는요, 직급을 가면서 배우는 것 같고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주문을 혼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주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 올라오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을 중심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성공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팀장을 목표로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분당탑 화이팅,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라미 세일즈마스터님 멋진 스피치였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직급 세일즈마스터로 승급하신 우리 길라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11월 팀장으로 도전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분당탑의 나수진유 세즈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뉴 세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발음하기 좀 힘드시죠? 빼어날수 보배진 우리 분당탑의 안강호 서순례 본부장님과 조성진 박은주 국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나수진입니다. 저는 6월 달에 애터미를 알게 돼서 여성복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제가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또 애터미 출간되어 있는 성공 비전에 대한 도서책을 사서 이제 읽어보고 비전을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9월에 도전하기 전 8월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상반기에
도전해서 달성했습니다. 저희 장점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애터미 제품을 진열을 해놓고 관심을 갖거나 이제 저희 그 단골 고객님한테 제품을 소개를 해서 저희 회원으로 가입도 시키고 제품을 또 다른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미리 사전에 이런 신제품이 뭐 8월 6일 날 루트바이트 3프가 나오는데 탈모 케어 관련해서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구입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점은 여성복 매장 운영을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백만갑은 매월 화요일마다 그 이제 강동에 있는 암사 지역에 지금 백만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 그 대표님하고 또 회원 가입하시면서 사업의 비전을 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계속 백만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매장 주변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매장이 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애터미 그 부업으로 하시는 매장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실한 지금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모두 다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해답은 애터미 사업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나의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도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시고 달성하신 나수진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사업이 승승장구하셔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빠른 시일 안에 도전하셔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기다리던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분당 탑 리더 크라운 마스터님이십니다. 윤은주 단장님을 모실 때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단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윤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부터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탑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 내용이 뭐더라? 애사답? 그거에 대해서 노소근 본부장님이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소근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노소근입니다. 네, 이제 어제 깜짝 공지를 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탑센터에서 분당탑에서 주최를 해서 애사답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사업답게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달성 이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사답이고요. 지금 10월 6일 정도까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수업 기간은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12월 말 정도 이렇게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애터미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답을 찾다. 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 달성 그리고 그 이후까지 네,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모집 및 운영 방법은 탑센터 본부장 산하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팀에
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두 명씩 꼭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강사,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사회자로 봉사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참여하는 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강사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같이 재심 합력해서 함께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첫 번째 달은 애터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제품과 마케팅 플랜 그리고 시험도 있습니다. 저희 시험 봅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는 애터미 사업 시작입니다. 그래서 3MP랑 GSMC 교재들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다 필요한데 일단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실무적인 부분 있죠. 디테일한 부분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진행이 될 거고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그리고 다음 애사답으로 이제 새로운 분들을 초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어 있고 네, 졸업식 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이 있는데요. 3MP 학습노트, GSMC 학습노트, 애터미 비즈니스 세 가지 책 모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발표를 하거나 또 실제로 와서 네,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은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이렇게 줌으로 비공개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탑센터 분들도 이렇게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카메라 켜셔야 되고 출석 체크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줌 설명에 이번 주 일요일, 29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네, 공지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오늘 이제 본부장님들과 이렇게 다 상의하셔서, 팀별로 상의를 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장님께 신청을 먼저 해주셔서 좀 설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사답.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 있죠.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또 본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형편상 그 산하의 파트너들은 본부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연락을 하셔서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난번에 성공사관학교 했을 때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기획하고 하는 사람만 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본부장님 산하로 꼭 두 분씩 추천을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정말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적극 동참하셔서 시스템도 함께 돌리고 함께하는 팀워크를 이뤄가는 그런 애사답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아까 스피치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미용실 하신 분이 벌써 두 분이 나오셨죠. 그리고 또 여기는 가족이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모든 우리 임진우 센터장님, 며느님, 김혜림 사장님 그다음에 아까 서경희 팀장님은 우리 서재용 총장님의 누님이신가요? 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애터미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애터미 이제 시작한 지 15년째인데요. 정말 거의 만으로 15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가 되나? 처음부터. 공유가 됐나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 15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그 15년,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이 1년, 2년 반 만에 되면서부터 연봉 1억 이상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죠. 수입이 2년 반부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2년 반이면 한 거의 13년째 그 이상 상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지금 이렇게 가족이 하신다는 것은 가족이 꼭 쭉 지켜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지금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석에 갔더니 우리 친정동생 올케가 언니 언니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생 올케는 정말 자기는 이 적성에 안 맞다고 남한테 영업하는 건 정말 못한다고 뭐 사라고 말 못한다고 그랬던 올케였거든요. 근데 지금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자기는 절대 영업을 못하겠다고 했던 올케가 입만 벌리면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딸 한양대 다니는 딸을 앉혀놓고 저희 노단장한테 사업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정도로 이 애터미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또 저희 시동생 또 부부는 세미 세일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딸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에도 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입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요즘 더 불경기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저희들도 사업을 밖에서 계속 해왔지만 2년마다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흐름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애텀이라는 그 도구 하나만 가지고 15년을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되는 이 애터미 사업을 저희는 만나서 온 가족이 만나면 또 가장 기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사업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시크릿이 있는 곳이 저희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어때요? 추석에 가족들과 애터미 공유 많이 하셨나요? 사업 얘기 많이 하셨죠? 특별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 꺼져.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거리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저는 어때요? 건강해졌죠. 또 더 젊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성가대를 17년인가 18년째 쓰는데 항상 저를 지켜보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니 윤권사는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사냐고 늘 젊어지고 더 젊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비결이 뭐냐. 애터미 화장품이죠. 애터미 화장품과 또 해모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 앱솔루트 화장품과 해모임이에요. 이 해모임은 저는 감기가 걸리면 거의 이틀을 거의 그냥 메가도스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독감이나 코로나도 또 대상포진도 이렇게 물러가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살거든요. 특히 저는 갑상선암 1.2cm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그 해모힘으로 디톡스를 했었어요. 한 달 좀 넘게. 근데 이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하고 해모임 가지고 복용을 했더니 저는 지금 0.7mm로 줄어서 관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번 검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내 주변 지인들, 우리 서재영 총장님 뿐만 아니라 김명희 국장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파트너들에게 저희를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애텀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백만갑 많이 나가시죠? 근데 백만갑 나가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 사진들을 보거든요. 근데 백만갑을 하면서 제품만 계속 알리고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품도 물론 소비자 구축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운동을 하는 그 팀원들이나 사우나 팀원들 보면 제가 애터미 한다는 사실만 알려도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요즘에 루트바이탈 샴푸 있죠. 제 머리숱이 굉장히 좋고 이런 거를 물어볼 때마다 저는 루트바이탈을 얘기를 하는데 그 루트바이탈이 일단은 PVA가 좋죠. 근데 루트바이탈을 얘기를 할 때는 저희 큰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뭐 하면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었네. 루트바이탈 샴푸를 쓰면서 저희들은 먼저 썼겠죠. 이제 로얄 클럽이 사항은 먼저 주니까. 쓰고 나니까 확실히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셀링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갑을 할 때 화장이나 외적인 모습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100만 갑이 내 지인을 놔두고 내 일가 친척을 놔두고 콜드 컨택만 하러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원 컨택부터 하셔야죠. 내 가족부터 알리고 내 가족부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내 가족부터 알리고 내 지인한테 먼저 알리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 그 장소에 갔을 때 시간이 남았을 때 그곳에서 100만 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침부터 100만 갑으로 활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시간적인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만 갑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갑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어때요?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젝트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다니다기보다는 우리 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팀원들이 부업가가 많다. 내 팀원들이 전업자가 많다 그러면 내 팀원의 형편에 맞게 그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갑도 나가시면 나는 정말 사업자로서 나의 외적인 자세가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100만 갑을 나가시고 요즘에는 50대 이상은요 거의 핸드폰으로 제품 주문할 줄 알고 회원가입도 할 줄 알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만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회원가입도 직접 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매출 넣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본인들이 엊그저께도 저 아는 분이 수당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수당을 받는 사람이 무조건 수당만 넣어주면 안 되고요. 본인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나서 수당이 들어가야 그 수당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이 애터미를 하면서 느낀 게 외적 자본도 물론 중요하고 내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는 외적인 내 모습을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죠. 특별히 100만 갑 하러 다니신 분들은 정말 멋있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애터미의 얼굴이거든요. 특히 저희 애터미의 시작이 서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애터미의 고정관념 편견을 지우려면 100만 갑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 자세를 깔끔하게 하시고 특별히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정말 그래도 최소한의 티와 그냥 청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외적 자세는 양복을 좀 입고 깔끔하게 하시되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세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분이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왔는데 네가 거절을 한다는 것은 네 발등을 네가 발로 찍는 거야 라는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뒤를 돌아서 나오더라도 정말 내 외적인 모습이 일단 깔끔해야 그런 당당함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장소에 필요한 말 그리고 100만 갑 나갔을 때 미리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할 말들을 좀 메모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제품 체험을 반드시 해본 것 그런 거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연구를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시시콜콜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시시콜콜 자꾸 따지다 보면 내 인상이 일단 나부터 내 인상이 구겨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얼굴 우리 이제 요즘 회장님 말씀하시죠. 언상, 뭐 관상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심상인데 시시콜콜을 자꾸 따지다 보면 내 심상이 거칠어지고 얼굴 표정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시시콜콜 따지기보다는 특히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내가 양보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면 나는 누구를 얻나요? 파트너를 얻는 거예요. 나와 끈끈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내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스폰서 파트너들 간에 따지는 말보다는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애터미 문화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애터미가 서민층이 시작하고 정말 초등학교 출신들이 시작을 해서 성공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애터미에서 항상 그 세미나에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배움으로 인해서 애터미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지금 판매사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판매사 팀장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잃지 않는 언어 그런 어떤 마음 심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이 사업의 성패에 달려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그 내용에 포드 자동차하고 에디슨이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에디슨이 포드의 자동차 그림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준 그 하나의 사건으로 두 분이 평생 굉장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에디슨이 어려워졌을 때 헨리 포드가 뭐 이렇게 자서전 뭐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설립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폰서 파트너들 간에도 그 파트너의 스폰서의 장점만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세. 특별히 스폰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파트너분들도 스폰서들에게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그렇게 소통이 되다 보면 정말 애터미를 하시면서 늘 보람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메인탑 임진우 센터장님 말씀에 정말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무슨 댄스 모임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들과 스폰서들이 더 친해지고 아름다운 그 벽이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주면 이 사업을 저희가 15년을 했잖아요. 그 15년 동안 그런 일들 속에서 이 기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 통념과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할 거라는데 가장 기본은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은 정말 우리 애터미 문화를 가장 그르치는 행동이라고 봐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부부 사업자가 아닌 이성 간의 이 관계 스폰서 파트너 관계를 말하는데요. 정말 지킬 거리는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차량 탑승을 하고 후원을 다닐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성간이었을 때는 앞자리에 절대 앉지 마세요.
그건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끔씩 보이거든요. 왜 이성인 관계인데 앞자리에 같이 동승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재영 총장님 참 그거 잘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앞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함께 후원을 가더라도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우리 특히 네트워크를 하면서 다단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앞자리에서 같이 이성 간에 같이 다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하는 그 불명예를 가지고도 이 사업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떳떳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문화, 애터미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아 나도 이 애터미에 소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행동들, 무례한 언어, 언어폭력, 특히 남자분들, 갑질, 이런 건 다 상식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 정말 언어 구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특별히 제가 오늘은 차량 탑승할 때 이성 간의 앞자리에 같이 앉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을 하시기 위해서 부목사님들이 근무하는 그곳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성도가 목사님실에 들어가려면 부목사님들이 계시는 곳을 거쳐서 들어가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애터미 문화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반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보다는 스폰서가 더 뛰어야 되겠죠. 아무리 더 뛰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 가시는 분들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대타로 이렇게 리더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조수길 총장님이 중국을 가시면서 모든 리더들이 다 중국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가 비어서 지금 제가 15년 만에 처음 수요 통합 조회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게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 리더의 열정, 그 다음에 그 열정과 그 리더들은 역경을 다 극복해 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곳에 비가 올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뛰는 리더들이시죠.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요 통합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리더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파트너들이 고생하니까 함께 동참해 주는 거죠. 이 정서적 공감력을 가지라고 지금 마지막에 했는데요. 그 정서적인 것은 우리 특히 애터미 사업은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지금 요즘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공감해 주는 능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이 공감 능력을 배우면 그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돈 안 드리고 나의 우군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업도 이렇게 함께 리더들과 스폰서 파트너들이 함께 하는 것은 파트너들의 그 어려움들을 본인들이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함께 중국에 가서 같이 뛰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공감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면적인 것은 어때요? 금방 이게 표시가 나지 않죠. 내적인 매력은 서서히 발현이 되지만 어때요? 지속이 가능하죠. 지속적인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나의 행동을 되돌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 애텀이라는 문화는 참 좋은 문화구나. 함께하고 싶구나. 그러한 매력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애텀이 탑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헬리포드 제가 이제 계속 헬리포드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저희는 어때요? 애터미에 지금 크라운 마스터까지 왔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페리얼이 가는데 처음부터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모든 행동과 행동 방향을 결정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애터미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들 임페리얼을 해서 함께 만나는 우리 탑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은주 크라운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듣겠고. 네, 저희 사업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모두 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매력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다섯 가지 다 적으셨죠? 네, 적으셔서 늘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모든 사업이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탑 센터에만 있는 애사답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